결과가 굉장히 네. 좋게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오랫동안 내가 찾아왔던 그런 거 네. 아니냐. 네. 야 이건 대단하다. 네, 네,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데 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정말 오늘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마 뭐 그 제가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이 정말 유명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카톨릭의대 예, 예. 가정의학과 주임 교수님 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네. 그다음에 정말 가정의학계에서 정말 유명하신 최완석 교수님 모셨는데요.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저는 올해로 네. 가정의학과에 발을 디딘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가톨릭 의대 네. 여러 이제 산하의 그 병원들 네. 마지막에 이제 서울 성모병원 네. 과장하고 네. 주임 교수하고 네. 그리고 15대 대한가정의 그 이사장을 제가 했었고요. 네, 네. 지금 현재는 그 대한 임상통합의학회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요즘에 핫한 물질인 그 아프타민C라는 물질에 대해서 교수님이 연구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처음 그 물질을 어떻게 접하시게 됐나요? 제가 이제 통합의학 쪽으로 관심 있고 네. 특히 이제 그 만성 피로랄지 이런 쪽으로 관심 있으니까 네. 그런 부탁이 의료가 좀 자주 옵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 네. 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흔한 물질 중에 하나 그런 여러 가지 네. 오는 것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생각으로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네. 좋게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굉장히 이거는 재밌는 흥미있는 그런 거다. 네. 오랫동안 내가 찾아왔던 그런 거 네. 아니냐 네, 네. 이런 생각이 아주 확신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이었나요? 필요한 환자, 그 뭐 네. 질병에 자주 걸리는 그런 특히 노쇠한 환자들이죠. 네, 네. 이런 환자들 대상으로 네. 아프타민C를 복용했을 때, 네. 그러니까 면역 세포는 이제 우리가 NK셀, 내추럴 킬러 셀,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하는데 네, 네. 이 자연 살해 세포가 돼지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증가하는 수준이 네. 우리가 이제 그 면역 기능을 올리는 네. 그런 어떤 그 약들 네. 그거와 거의 뭐 동등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대단하다. 네, 네. 동료 의사들한테 네. 후배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놀라워해요. 아 진짜 그렇게 올라갔느냐? 믿던가요? 아 제가 이야기하니까 믿죠. 그렇군요. 네. 그런 어떤 숫자뿐만 아니라 네. 그 기능, 네. 액티비티도 굉장히 네.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면역 세포들이 분비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물질들 통틀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이런 것도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숫자도 늘고 네. 그거의 어떤 액티비티 네. 활성도 높아진다. 네. 뭐 그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신 거죠? 필요한 환자들 네. 자주 뭐 감기에 걸린다든지 네. 이런 사람 예예.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확인을 해서 아프타민C라는 물질이 확실하게 면역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걸 확인하셨나요?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네. NK 셀 네. 예, 그거의 어떤 숫자가 네. 어떻게 되는지 네. 그걸 이제 확인을 했고 네. 그걸 이제 그 면역 세포에서 나오는 그런 네.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있어요. 네네. 그것들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네네. 이런 걸 좀 본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네. 그냥 뭐 요즘에 건기식 광고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다 면역 올린다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물질들하고 비교했을 때 교수님은 어떤 확신이 드셨나요? 그런 물질들 네. 지금 이제 면역을 강화한다. 네. 그걸 우리는 이제 면역 모듈레이터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흔히들 알고 있는 이런 네. 제품들이 네. 효과 있다 그러는데 네. 그런 제품들이 이 물질 같이 네. 구체적으로 그 NK셀이 네. 몇 퍼센트 증가하고 네. 뭐 사이토카인이 얼마나 증가하고 이런 게 네. 발표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상으로는 거의 이제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다른 물질들은 되게 동물 실험이나 뭐 세포 수준 실험이나 이런 데서 나온 네네네, 데이터들인 맞습니다. 거죠. 예, 예. 네, 근데 교수님은 이번에는
실제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예. 정말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놀라울 정도로 그런 지표들이 변화가 있었나요? 면역 주사라고 해가지고 네. 인터페론을 사용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인터페론보다도 뭐 월등하게 증가한다 이건 아니고, 네. 근데 거의 동등 수준까지도 증가하는 거 아닌가. 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좀 틀린 그 결과가 나올 수는 있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예. 네. 그럼 실험 결과가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지표에서 거의 인터페론이나 뭐 이런 약물과도 비슷한 수준의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네, 거의 동등한. 예, 네, 네. 놀라운 결과네요. 예, 예. 저희 동료 의사, 후배 의사들도 네. 아,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아타미실한 물질이 앞으로 그러면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꿈의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지금 네. 이제 그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데 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물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네. 면역 기능뿐만 아니라 네,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아, 아직 임상은 이루어진 네. 건 아닌데 네. 동물 실험에서 이제 그 네. 퇴행성 뇌 신경계 질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네. 물론 동물 실험하고 네. 임상 시험하고는 틀립니다. 네. 그건 우리가 앞으로 네. 그걸 갖다 이제 그 확증 임상을 통해 가지고 네. 그걸 이제 증명을 해내야죠. 네. 그래서 이제 퇴행성 뇌 신경계 질환. 네. 이게 무한한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어떤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네. 먹는 걸로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용량 주사로 네. 그걸 갖다가 좀 보충을 해주는 네, 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말 100세 시대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좀 젊게 곱게 나이가 들게 할까 이 분야가 지금 저희로서 제일 핫하거든요. 예. 당연히 그렇듯이 아마 의학의 다른 분야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제일 아마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이는 분야가 결국은 면역과 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가능성을 봤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 오늘은 그 교수님 모시고 정말 유익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정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아타미실한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면역 실험을 하셨는데 그 면역이 높아진다는 게 교수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면역이 높아지는 걸 저는 이제 NK셀로만 봤는데 네네. 이 면역을 저는 이제 그 넓은 뜻으로 생각하면 네네. 그 스트레스랄지 그런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 내 어떤 평형을 깨는 네네. 그런 것들로부터 저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NK셀을 증가시킨다라는 거 외에도 네네. 내 컨디션에 굉장히 네. 도움을 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또 제가 또 복용해 보니까 네. 그래서 듣더라고요. 저는 네. 노약자들에게 주는 네. 굿뉴스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결국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딱 되네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그냥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상태, 그걸 건강한 상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평형을 깨는 그런 방해되는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물질,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의학용으로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데 네, 네, 네. 그걸 갖다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런 물질이다. 네, 너무 좋은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물질, 네, 네. 네, 평온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물질이라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정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